반갑습니다.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혼자 즐기는 추억과 낭만의 동기타 2권 59페이지에 있는 목포행 완행열차 계속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벌스 부분이었죠. 처음 노래 마디, 즉 마디 표시로는 다섯 번째 마디에서 20마디까지 잘가요 그 부분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설명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마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마디로는 15번째 마디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그 마디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빨간 볼펜으로 밑에 이렇게 뭐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빠뜨리고 갔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고요. 하단에 실리는 악보를 그대로 보시면서 정지화면으로 하시고 음표를 네 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D-7이죠. 15번째 마디였거든요. D-7에서 이제 아르페지오가 처음에 제가 이 곡 그 편곡하고 집필할 때는 이 마디에는 베이스의 이거를 그냥 뭐 안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영상 찍으면서 제가 그냥 이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뭐 별건 아닙니다. D-7은 이렇게 두 개를 누르겠죠. 라와 도파, 그죠? 두 줄 발에 혹은 세 줄 발에 4번 줄이 이제 베이스가 되죠. 그러면 4번 줄을 튕기면서 4, 3, 2, 1, 2까지만, 그죠? 그리고 3번 줄 치지 않고 5번 줄을 베이스로 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디는 4, 3, 2, 1, 2, 3 하면 되는 것이죠. 천천히 해볼까요?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A마이너 베이스에서 홈즈가 6번 줄을 이제 뮤트를 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강의를 했었죠. 똑같습니다. 이 코드는 줄은 다르지만 지금 조건이 같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4, 3, 2, 1, 2, 3 대신에 5번 줄 베이스를 치고 다시 이제 4번 줄부터 또 남아있는 4, 3, 2, 1, 2, 3을 치는데 역시 5번 줄을 덮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마이너와 D마이너7의 이 베이스를 그죠? 하나씩 더 퉁겨주는 이 베이스 추임새 때문에 똑같은 어떤 그런 테크닉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 라 베이스를 죽이지 않으면요. 죽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것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번째 마디입니다. 자, 잘 가요 부분 보겠습니다. 앞에 20마디에서 이렇게 됐죠. 끝인가요에서 네, 역시 엄지로 전체 줄을 착, 그죠? 그리고 왼손은 필요 없으니까 떼고 이제 F를 미리 이제 딱 준비를 합니다. 그죠? 착! 그리고 잘가요에서부터는 이제 스트럼입니다. 스트럼인데 그 다운업 표시되어 있죠.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 그러니까 셋 있다는 표를 다운업, 다운만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마디에 셋 있다는 표가 세 개니까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을 계속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리듬의 즉 스트럼을 할 때 스트럼이 맛있게 들리려면 사실 스트럼이 아르페지오보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정갈하고 아주 이쁘게 소리를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베이스 줄 저음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저음을 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센트, 즉 강세를 드러내야만 소리가 굉장히 리듬감이 살기 때문에 액센트도 이제 내가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팅을 해야 됩니다. 커팅까지. 그리고 이제 브러싱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브러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뮤트의 상황에서 생톤, 즉 소리가 완전하게 다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있으면 그죠? 네. 그냥 이제 그래서 이제 브러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브러쉬처럼 그죠? 슥슥슥슥 이제 긁는 소리죠. 이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보시면 생톤으로 이제 처음에 세리단표 다운 업 다운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운까지가 생톤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다운은 액센트가 붙었죠.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을 이제 끊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끊는 표시, 즉 스타카토 표시는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세게 퉁겨주시고 음을 이제 손가락 힘을 빼면 음이 죽겠죠. 그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이제 힘을 뺀 채로 그대로 줄을 살짝 덮고 있으면서 브러싱이 들어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 변화가 없죠. 이제 업다운이 남았죠. 자, 볼까요? 연습을 좀 이제 다시 요 연습만 따로 그죠 떼내 가지고 계속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G 코드 G는 그대로 밀고 오겠습니다. 자 A 마이너도 그대로 밀고 와서 어플렛에서 가운데 손가락 떼면 이제 A 마이너가 되겠죠. 다시 또 F로 가죠. G로 오고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제 브러싱과 생톤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스트럼이 되겠죠. 그럼 한번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해보죠. 잘 가요. 인사. 남아서 C와 E7은 이제 오픈 코드죠. 개방현이 있고 또 전체를 다 계속하는 것보다는 한마디 정도는 이 브러싱이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음을 살려서 그러나 반드시 액센트는 들어가야 하죠. 2박과 4박에 그러니까 처음에 다운 업 다운은 그 다음에 다운에서 그죠? 네, 조금 이제 극적으로 그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감성적으로 약간 오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우리 감정 전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자신이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24마디에서도 개방현이 있지만 커팅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죠. 커팅하지 않으면 커팅을 부분적으로 하면 할 수 있죠. 그죠? C코드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제 6번 줄까지 다 짚고 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축이고 난 다음에 왼손을 살짝 그죠? 뒤로 제껴서 이거는 다른 영상 찍을 때 제가 이 C코드가 G7으로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면 아마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툭이자마자 음을 빼면서 살짝 뒤로 제끼면 다 그죠? 지워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들면서 나머지 업 다운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세븐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이 세븐도 왼손으로 제낄 수 있죠. 이렇게. 아니면 이 세븐 같은 경우 오른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다운 업 다운 다음에 다운을 강하게 치면서 엄지로 덮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업이니까 자연스럽죠. 그리고 자. 그러면 C나 E7 두 개 다 오른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도 역시 앞에와 똑같습니다. 또 똑같이 이제 브러싱이 들어가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하시는 게 맞죠? 다시 만날 때 웃을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웃을 수 있게 왔습니다. 자, 가에 오면은 이제 노래가 이제 1절이 끝난 거죠.
그래서 물론 계속 이 브러싱을 쓰면서 개 할 수도 있겠죠. A만 이렇게 잡고요. 네, 이거는 주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오픈 A 마이너로 와서 그냥 생톤으로 그냥 평 이제 간주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간주와 맨 마지막 엔딩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목표의 완행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접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